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텐션 업! 텐션 업 되십니다! 오늘 업텐션이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모인 이유는 저희의 사랑하는 허니템 분들이 떤즈 우체국에 저희를 위한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다고 해요. 와우! 정말 많은 편지가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저희가 영상 편지로 답장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막내 한이 네. 한번 해볼까요? 그쵸 네 가자 하나 제가 하나 예쁘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닉네임 유나님께서 원래 아침잠이 많지 않는데 요즘 따라 아침에 자꾸 잠이 와요.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게 로테이션 쿤형 모니콜 해주세요. 아 카메라 잠시만 꺼. 쿤형이 써있진 않네요. 그러면 근데, 읽은 환희가 해주는 걸로 하는 게 쿤형 써. 그렇죠, 그렇죠. 쿤형 써는 제가 해가지고. 그리고 닉네임 치풍님께서 샤오 씨. 야, 지목을 하셨구나. 네, 이번에 샤오 씨예요. 샤오 씨 안녕하세요. 치풍 누나예요. 제가 샤오 씨의 귀여운 애교가 너무 보고 싶어요. 샤오가 제일 자신 있는 애교로 모니콜 만들었어요. 어때서 화이팅 사랑해. 와. 네. 조합이 딱 잘 맞네요. 샤오가? 막내즈가 샤오가? 네, 막내 둘이 딱 하는 샤오가? 걸로 해가지고 샤오가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희부터 할까요? 우리 샤오 너무 아니, 같이 할까요? 기대감을 좀 쌓아놓은 것 같아요. 아예 가자 제가 우리 환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카메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일어나야지. 슬슬 학교 갈 준비해야지. 오늘은 이쁘게 하고 학교 가. 사랑해. 저 직장인들은 어떡해요? 화이팅! 일어나! 회사 가야지! 안 일어나겠다. 회사 좀 더 잘래? 5분 뒤에 깨워줄게. 잘 자! 갈게. 그 5분 뒤에 또 안 하고 일어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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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닥이겠다.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 샤워 볼까요? 하이라이트. 준비됐어, 준비됐어. 옷도 준비되어 있네요. 아, 네. 옷도 준비되어 있네요. 애교하려고 가졌는데. 주먹을 부르는 애교 버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일어나! 와! 이건 일어나겠다. 귀엽다. 그래도 요거는 귀여웠다. 귀엽다. 귀여웠다. 내가 제일 재밌는 소리인데. 일어나! 정유현님. 제 요즘 소원은 일상생활이 아닌 오빠들만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학점 때문에 스트레스가 기본이라 덕심을 많이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 오빠들이 컴백하면서 다시 덕심이 보이기 시작해 오빠들만 보고 살고 싶어서 너무 고민이에요. 평생 오빠들만 보고 살 방법은 없나요? 해결책과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애교 한 가지씩 보여주세요. 야, 이거 우시나요? 지포현스가 우시님께서 해결책과 이거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면서 우신이 형 애교 보여주는 거. 우신이 형 애교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좋다. 되게 보기 드문 우신이 형의 또 애교죠. 네. 저도 네.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유현이었죠. 네, 네. 유현.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삼성 세트 할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압박감을 받는 기대가 두근두근 해줄까요? 네? 아니요. 네. 할게요. 자, 스탠바이. 액션. 유현아. 오빠들만 보고 살면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기. 아이고. 네, 닉네임 으른뽕사마. 아, 으른뿅사마. 뿅사마. 으른뿅사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텐션 멤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고 식사량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역시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죠. 그것도 참고 운동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나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아이돌이라면 물론 몸 관리도 챙겨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다이어트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거 다이어트에 관한 거는 여기 이미 전문가가 있거든요. 부진이 형이 제일 잘하죠.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일단 점심에는 활동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 거
확실하기가 쉬워요. 확실한 건 다이어트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세요. 몸에 더 안 좋아지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조절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질문으로. 네. 편지죠. 닉네임 텐션이 오빠들을 좋아하는 허니텐. 네. 느낌표. 오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환희 오빠 애교랑 예지야 사랑해 라고 해주세요. 환 오빠 V앱에 많이 나와주세요. 환 오빠 많이 많이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몸 건강히 챙겨요. 업텐션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아~ 진짜 환희가 나와있어요. 환 오빠 예지야 사랑해. 와 근데 하트 진짜 많이 붙어있어요. 환희 너무 좋아하셔. 너무 좋아해. 근데 너무 좋아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환희가 개인 V앱도 하고. 아 좋아요. 네,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말바보라. 네. 일단 애교 한번 볼까요? 무원이 너네. 애교요? 네. 그 멘트가 예지야 사랑해. 예지야 사랑해.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예지야 내가 이만큼 사랑해. 아! 허니쥐님. 안녕하세요. 저는 허니쥐라고 합니다. 왜 이건 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아, 왜? 왜 이건은 요새 작사에 참여할 기회가 늘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왜 이건이 지금까지 작시한? 작사한 가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뭐예요? 그 가사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애교 만점 아니면 멋지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멋지게 아니면 멋지게로 해 멋지게.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가사를 애교 만점으로 불러주면 기쁘겠습니다. 멋지게 있잖아요 저 뒤에 보고. 아 자 일단 제가 옷도 이쁘게 입었으니까. 아, 일단 이 질문이 되게 고마운 게 제가 작사를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눈여겨 봐주시고 이렇게 계속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회가 생기는데 그 기회 계속 받으면서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외부인? 네, 외부인? 이 출입금지 외부인? 이건데 외부인? 그럼 애교 만점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애교 만점으로요?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옷도 그렇게 입었으니까 You can do it. 와, 나 순간 자기감 들어서 딱 안 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한 나라의 웰리스 버전으로. 네. 핑크센 너가 좋아하는 향으로 은은한 방으로 무드 있게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 밤의 히로인 외부인 출입금지 You get it? 닉네임 지민이의 이름 퍼니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록인 업텐션 오빠들 하트. 2018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의 도화지 속에는 업텐션이 가득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오빠들 덕분에 저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마음속에 어여쁜 씨앗 하나를 품게 되었어요. 그 씨앗은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헷갈려요. 오빠들은 힘들고 고민이 많을 때 어떤 일들로 이겨냈어요? 이때까지 업텐션의 따뜻한 응원으로 잘 지내왔던 만큼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게 응원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 유유. 응원 받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읗 히읗. 다가온 2019년 아프지 말고 허니텐이랑 함께해요. 언제나 응원하고 2019년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에 그려질 우리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우리만의 행복이 그려진 작품으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제게 준 선물 업텐션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팬이 될게요. 아, 되게 말이 되게 막 좀 동화 같고 되게 좋았어요. 정말 이쁘게 쓰셨네요. 문과. 요즘 힘들고 고민이 많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저는 좀 특이한 방법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몬스터 말고. 아 그거 말고 게임도 하는데 저는 정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대화해요. 그러니까 저만으로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자기 혼자 네 제가 혼자 대화를 거울 보면서 대화하거나 네, 그냥 대답을 해주면 소름 아닌가요? 혼자 말했죠. 근데 그게 저는 좀 많이 치유가 됐었어요. 왜냐면 그걸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상처도 가지고 있었나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런 트레이닝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에 뭐 다른 방법도 없으시면 저는 뭐 그냥 뭐 이제 마음속에 그 씨앗 하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심을 조금 이제 가지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업텐션이 조금이나마 그 씨앗에 양보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2019년도 저희랑 함께 좋은 추억 많이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저희 지민이에게 가운데 보고 지민아 힘내 한번 해줄까요? 네. 하나, 둘, 셋. 지민아 힘내! 파이팅! 파이팅! 네, 일단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말을 많이 못했지만 저 말고 다른 멤버들의 많은 귀여운 애교와 스트레스 해소 수법을 여러분들이 듣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덤즈와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데 제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밌게 놀다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해 선생님 대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는 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단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진이 형이 마지막 인사. 네, 2019년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전 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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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